쓰레기 로펌, 쓰레기 변호사. 기사랑 댓글들 봤습니까? 다 지나갈 얘기입니다. 반박 기사 준비하겠습니다. 우리 대정 변호사들이 도대체 살인 현장을 왜 간 겁니까? 왜? 천한서 씨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천한서 씨와 유지영 씨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. 그건 유지영 측 변호사가 할 일 아닌가요? 우린 천한서 측 변호사입니다. 유지영 씨는 변호사가 없었으니까요. 애초에 천원장 아들 이혼 사건은 다른 데로 정중히 돌려보냈다면 지금 이 말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혼 사건은 MOU 범위 밖인데 굳이 천원서 사건을 맡은 게 화근인 것 같습니다. 굳이 이혼 사건을 하는 바람에 건설팀, 민사팀까지 다 손실 입게 생겼습니다. 지금 다 나 때문이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? 제가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습니다. 제 잘못입니다.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책임 소재가 아니라 해결책입니다. 그 해결책이 뭔가? 천의료재단과의 MOU 파기입니다. 그건 절대 안 돼!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대책이라고 가져왔어, 정우진 변호사! 오늘부로 대표자 등기가 제 앞으로 완료되었습니다. 앞으로 법무법인 대정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. 이것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?